인간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라고 했습니다. 저희가 이제 여기 온 지 한 달 됐는데 또 이별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. 또 그것을 슬퍼나듯이 하늘에서는 슬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. 저는 충남 예산에서 온 이정하, 윤명희 부부입니다. 다시 인사드립니다. 저는 지인의 소개로 백트에 대한 양일권 박사님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. 참여한 지 한 달 만에 좋은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우선은 이제 고혈압 약을 끊었고 고지혈증 약을 끊었고 또 와파린도 6mg에서 4mg로 낮춰 먹게 되었고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체중이 3.2kg 아기가 5명 출산했습니다. 그것이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. 또 그동안 제가 사회에서는 좋은 것만 찾아내 먹고 소위 얘기해서 사회에서 미식가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뭐 방송만 나오면 그 이튿날 차 타고 뭐 비금도가 되든 어디가 되든 가서 시큰 먹고 또 사갖고 지인들 데리고 가서 그렇게 운동도 안 해가면서 살았습니다. 그 삶이 지금 여기 백투에덴에 와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다 부질없는 삶이었다. 다 독수를 먹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추석 때 돼가지고 사정에서 집에 가게 되는데 만약에 집에 가서라도 그렇고 다시 또 제가 집에서 이것이 안 되면 또 다시 올 겁니다. 다시 와서 몇 개월 있다 갈 걸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생활을 준수해가면서 제 건강을 위해서 제 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. 그동안 여러 환우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시고 해서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. 그 좋은 추억 잘 간직하고 집에 가서 열심히 살겠습니다. 그리고 백대대의 양일호 박사님의 사업이 번창하실 빌며 그동안 양일호 박사님 네 분과 부장님 네 분 또 여기 고집사님 네 분 하경선 선교사님 또 여기 삼육대학교 박 교수님 사모님 피아노 쳐주시냐고 혼나시고 또 여기 김진균 장로님께서도 바이올린 쳐주시냐고 혼나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보식을 할 때 가장 어목에 사감 선생님처럼 어목에 해주신 봉팀장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저는 계속 제 생활이 항상 하루가 너무 바빴어요.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저는 한 달간 휴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어요. 남편하고 여유롭게 이렇게 지낸 시간이 저한테는 처음이에요. 그래서 정말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체중이 거의 7kg 빠졌어요. 그래가지고 너무 몸도 가볍고 행복해요. 정말로 고맙습니다.